네, 시작할게요. 퍼센트, PPM, 아니, 퍼센트, 천분율 할까요? 퍼밀, PPM, PPHM 쓰죠? PPB, 1조도 할까? PPT, 이렇게 있다고 할게요. 분율이라고 하면은, 얘 100분율, 그쵸? 그러면 분율은 제외하고, 분율은 제가 생략하고, 분율 곱하기 100, 분율 곱하기 1000, 분율 곱하기 8승, 분율 곱하기 10의 9승, 분율 곱하기 10의 12승. 이제 관계 물어보라고 그래요. 관계. 관계를 물어보는데, 얘 1%는 이렇게 물어보거든요? 1%는? 그럼 별거 없어요. 이렇게 쭉 써놓고, 1%니까 1로 만들어줘야지. 그럼 얘는 얼마예요? 10퍼밀 아닐까요? 맞죠? 그리고 1% 하면은 동그라미 두개 지어주면 얼마? 10의 4승 ppm. 단위환산 중에 제일 많이 써먹는 게 1%는 10의 4승 ppm 제일 많이 쓰는 거예요. 1%는 10의 4승 ppm. 되셨나요? 1%는 10의 4승 ppm. 얘도 할게요. 동그라미 두개 지우면 10의 6승 ppm. 동그라미 두개 지우면 10의 7승 PPB, 10의 10승 PPT. 칠판 다시 볼게요. 그럼 지금은 이거 뭐를 기준으로 한 거냐면 1%를 기준으로 쓴 거예요. 그 만약에 문제를 봤는데 퍼센트라고 나온 게 아니라 1ppm은 몇 PPB, 몇 PPHM 이런 식으로 나왔다라고 하면 이 상태에서 바로 내려올게요. 1ppm으로 만들면 되죠. 그럼 1ppm으로 만들려면 10의 4승 지워주면 되잖아요. 그럼 이 10의 4승 지워주면 10의 2승 PPHM. 얘 10의 4승 지워주면 10의 3승 PPB. 얘 지워주면은 10의 6승 PPT 하면 되는 거예요. 얘를 만약에 기준으로 했대. 그럼 10의 2승씩 지워주고 계속 만들면 돼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기준이 나오던 간에 요것만 제대로 쭉 알아두시면은 기준을 다 맞추실 수가 있으시니까 1%는 10의 4승 ppm이라는 너무 많이 쓰는 거니까 그거는 외워두시고 나머지 항목 같은 경우에는 그냥 쭉 연달아서 기억만 해놓으시면 돼요. 정리되셨죠? 그래서 분율까지 마무리를 짓고 농도 요거 환산하는 인자만 다 정리를 하시고요. 그다음에 지금부터 이제 마지막 여기 단원 마지막에 나와 있는 내용은 중화라는 말이거든요. 중화 반응. 그래서 중화 반응을 알려면 산과 염기의 특성을 알아야 되는데 산은 아까 가수 계산을 하실 때 산은 수소이온을 가지고 있고 염기는 OH를 가지고 있는 게 공통적인 특징이다라고 했으니까 그거 들었던 그 기억을 가지고 이제 제가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게요. 중화라는 거는 산성을 가지고 있는 특징과 염기성